안녕하세요. 고수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중국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이 통쾌하게 이기는 수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한에서는 여유가 없죠? 한이 이기는 통쾌한 수법, 어떤 수법이 있는지 한번 수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에서는 양차가 팔팔하게 살아있고 한에서는 양포, 하지만 병이 두 개가 이끈끈한 상태입니다. 이때 빠르게 이기지 못하면 안되죠. 이길 수 있을 때는 정확하게 이겨야 됩니다. 어물어물하다가는 패하게 됩니다. 상장을 치기 위해서 마가 이쪽으로 온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기서 궁이 피해주면 이깁니다. 이렇게 장군 쳐서요. 차로 먹어도 병으로 다시 먹어서 끝나죠?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때는 차가 산길을 막으면서 상장. 아이고, 한 수로 그냥 끝나버렸네요. 이런. 끝났죠? 야, 안 돼요, 이거는. 이거 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마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면, 그 다음이, 아, 만만치가 않아요. 없죠? 장군을 쳐도 차로 먹으니까요. 아,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장군. 원위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위치 됐죠? 처음 장은 병으로 하나 희생, 장군. 장군 칠 때 궁은 내려갈 수 없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먹는 수밖에 없어요. 자, 외길이 됩니다. 이제부터. 병이 내려가면서 포장. 야, 이렇게 포장 치면 이거 못 먹어요, 마장이라. 궁이 옆으로 도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마가 뜨면서 여기는 포장. 와, 또장이네요. 이걸 먹을 수가 없죠? 그럼 옆으로 트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병이 쫓아가면서 포장. 갈 길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죠? 마장이라. 차로도 못 먹죠? 포장이라. 이렇게 해서 절묘하게 이기는 수법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